네, 부산이 디비진다. 격전지를 가다 저희 열린감TV가 다섯 번째 찾아온 지역입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구에 두 번째 도전을 하시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세 번째입니까? 번째.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님 예.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전 시장님의 정무수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셨고요. 우리 열린감TV의 최태경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004년에 부산민주당 후보 중에 최연소 후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함께 출마했던 조경태가 저보다 한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인가 봐요? 친구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바로 사내겠네요. 그때도 친구가 아니었고 요즘은 이제 일 나가는 사이가 됐죠. 예, 한달 차이로 제가 최연소였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구저 한나라당이 그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 전신. 전신당이 이제 분열되면서 3파전 때문에 그때 됐었고요. 예, 저는 그때 낙선하고 2020년 4년 전에도 출마했었고 아, 그러셨구나. 예,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합니다. 그뭐 저는 정치 입문하게 된 거는요, 사실 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문재인 변호사께서 제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를 소개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연 많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많은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안된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시구나. 아마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산을 지키고, 지난번에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지역구를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으로 옮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정치 시작했는데, 고향에서 몇번안 된다고 또 도망가는 느낌, 그게 비겁한 느낌이라서 차마 그렇게 할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떨어지고 4년 동안 바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셨죠? 예, 정치하기 전에는 이제 활동가. 예,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제 개인 사업도 하면서 그때는 뭐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옆에서 좀 시민운동했죠. 그러면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로 나갔으면 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 2004년 제가 나이가 36세 불과했으니까요. 뭐 비례보다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새로운 도전을 자신과 지역구도 맞서 정면에서 싸워주길 바랬고, 예, 저는 그렇게 했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이 정치한 사람이 비례를 찾아갈 수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열린우리당 처음에 하시기 전에는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개혁국민당. 예. 노무현 대통령 도끼에서 2002년에 유시민 우리 아저씨하고 우리 아저씨. 개혁국민전당. 제가 개혁국민전당 그 창당 준비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개혁당 당원이었습니다. 저희 그 처음에 12명이 처음에 초기에 준비 모임 할 때부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민주당에 뭐라고 할까요? 그 안기 부장 정도는 안 되고 요즘 국정은 차장 좀 역할 많이 했습니다. 보지 않으면서 음지에서 당을 해서 뭔가 일은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별로 알려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역에서는 활동했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제 양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결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을 지키자 해서 부산에서 출마를 세번 하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상대 후보에게 아주 근소한 차로 한 패배를 4,000표 하셨어요. 정도? 예. 5.2%면은 그러게요. 굉장히 이제 근소했고, 그런 가운데 뭐 지금 이제 4년 만에 또 이제 지금 동일한 후보와 리턴 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각오, 혹은 어떤 분위기로 지금 임하고 4년 전에 제가 뭐 적담은 적고 많다 많지만 어쨌든 4,400표 정도 계실까요? 네.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부산민주당 후보 중에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 빼고는 제일 작은 표 차이로 제가 그러니까요.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렇게 또 정치라는 게꼭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도 좋은 영향을 미쳐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작은 표차로 떨어지니까 이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4년 동안 지난번에 1년 반 정도 제가 지역위원장에 복귀해서 1년 반 정도 뛰고 출마했었는데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년을 땀을 더 흘리면 이 지역에서 예. 제가 들은 얘기는
후보님이 이제 뭐 항상 오랜 정치를 하신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인지도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거의 뭐 아이돌 수준으로 지나가는 학생들도 태경이 아저씨다 뭐 이런 같이 뭐 셀카 찍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예, 지역에서 네. 제가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네. 그 초중고생이 투표권 있으면 제가 아마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아마 아이돌을 하셨어야 되네요.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부산에서 당선되려면 우리 부산의 지금 민주당은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세 분 특징이 네. 중앙부대보다는 좀 지역 밀착형이거든요.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죠. 부산에서 이겨내려면 좀 지역 밀착형이 됐을 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김용춘 선배가 낙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제일 유명한데도 부산에서는 또 낙선하니까 네. 일단 초선 될 때까지는 우리 전재수, 최인호, 박재호 모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중앙에 유튜브나 이런 거 출연할 기회가 있거나 네. 또 섭외가 가능해도 네. 저는 지역에 좀 밀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좀 해야 된다 해서 유튜브도 네. 출연 좀 하려고 하고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해요. 예, 했습니다. 네. 그게 또 간접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열린공감 TV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다섯 번째 이제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초순경에 부산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현재 후보들이 약간 좀 밀리거나 아니면 박빙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딱 붙거나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추세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 한 달 사이에 예. 한 달 전쯤에는 우리 당 그 뭐 공천 파동 프레임으로 그렇죠. 네네. 예. 레거시 언론과 보수 언론이 막 집중 공세를 했을 때 그 네. 직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한 달 전쯤에 제가 5점 몇 퍼센트 졌을 때 5% 차이 네 5% 때 근데 이제 그 뒤에 공교롭게 이제 양당이 자체 조사는 사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네. 제가 언론에 공개되는 조사는 제가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넣은 네.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5% 정도 쉴 때 해운대 갑 같은 데는 네. 차이가 좀 더 많이 났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뒤집었더라고요. 네. 네. 9%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 꼭 동일한 비율로 옮겨가지는 않겠지만 기장군도 이미 아마 뒤집었지 않을까 저는 네.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하게 긴장해서 뛸 수 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결과를 모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저녁 7시에 이재명 대표가 또 지원 유서 오신다고 하니까 네, 부산에 오고 네. 내일 기장군에 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야. 두 번째 내일 2시경에 오십니다. 네. 기장군에 기장시장에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요. 네. 요번에는 이제 울산에서 지원 요청이 강해서 오늘 부산에서 하고 내일은 부산에 몇 군데 지난번에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구에 가고 네. 울산으로 갈 계획이셨는데 울산 가는 길 기장을 대표께서 직접 들리고 가겠다 하셨어요. 잘 되셨네. 아니 제가 사실 요청을 안 했는데 네.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네. 내일 저희 만나. 자꾸 뒤로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갑질스럽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추정으로는 네.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도 뭐 다 이제 본인의 어떤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네. 잘 아시잖아요. 아마 이제 이 지역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네. 그렇게 동선이 잡힌 것이 아닌가 네. 또 기대 어린 또 말씀을 한번 또 드려봅니다. 네. 네. 예, 뭐 대표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네. 대표님도 제 전략적 고려를 좀 하시지 않겠나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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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최태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음지에서 주로 일을 네. 하셨고 활동을 해오셨던 분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 네.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 과거에는 이제 밀실 뭐 공천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네. 이번 공천만큼은 당원이 중심되는 정말 당원 공천이 됐단 네. 말이죠. 이 일을 기획하고 해 나간 사람들 중에 몇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선 예. 기획단에. 총선 기획단에 굉장히 좀 네. 중요한 멤버로 활동하셨다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 뭐 이런 것들 다 커트라인 잡아주고 예.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던 분이시죠. 제가 아무래도 악역을 조금 한 편이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님들끼리나 기획 어지가 있어도 동료 의원들 좀 눈치를 아무래도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의원님이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막 이렇게 뿌리 찌를 때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랬는데 네. 저는 근데 이번에 참 그 잘 당헌 당규 개정까지 곁들여서 공수 시스템을 좀 손봤던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부에 계신 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사람과 경선을 하면요. 네. 한 20% 정도 프리미엄을 안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역 당원 관리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마냥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2년 동안 당을 위해서 행사장 참석하고 당 행사에 사람 동원도 하고 또 당을 위한 골간으로서 노력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외부인 시인당 경선을 하면 최소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안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 만약에 하위 10% 들어갔는데 굉장히 성적이 나쁘고 의정활동도 문제가 있고 당원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20% 정도 페널티만 주면 그거는 실질적인 페널티가 전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 정도의 페널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은 그 프리미엄 30인데 그러면 하위 10%는 그래서 내가 30 정도는 페널티를 줘야지만 네. 그나마 공정한 거다. 그게 제 소신 때문에 네. 제가 강하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 옆에 있는 의원님들은 막 이렇게 눈 껌뻑거리고 하는데 제가 예. 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른님들한테는 미운털이 바뀔지 모르지만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네.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 자체가 자신의 능력도 포함됐겠지만 네. 그 당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그 당의 당원들 함께 이뤄낸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당선되고 나면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선 결과, 공천 결과 그런 습성과 사고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후보님 때문에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잘 자리 잡아서 과거처럼 무슨 뭐 돈 공천이다, 뭐 미스 예. 공천이다 이런 말들은 개파 공천이다 예. 그런 말들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탁 꼬집어서 뭐 네.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굳이 드리자면 네. 탁 꼬집어서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원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좀 힘들어했던 후보들이 이번에 그 커트라인에 이제 영향을 받은 뭐 이를테면 뭐 강북을 뭐 이를테면 뭐 안산 뭐 이렇게 제가 뭐 실력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분들이 당원들이 어떤 투표 행위에 진짜 뭐 선택의 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랬던 네, 거 아니고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상식과 공정이 무엇인가 우리 공천 시스템 이번에 손보면 그 안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부 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당에서 활동하다 부산시 부시장이 됐다. 네. 경기도 부지사가 됐다.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또 20% 가산점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중 혜택이잖아요. 아니, 부시장 정도 했으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은 건데. 프리미엄인데. 예.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저는 애초에 없애자고 했어요. 애초에. 그래, 요거 다 없었겠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당규상 네. 그 10%에서 20% 사이에 진인들 가산점을 이렇게 공직자에서 주게 규정이 돼 있었대요. 네. 근데 뒤에 그 당은 당규를 완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네. 당은 당규 고칠 시간은 또 없어서 그때는 10에서 20 사이 가산점을 줘야 된다 하길래 10%로 낮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심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상식과 공정의 일각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그 결과로서 공천 결과가 되니까 좀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민주당의 꽤나 열성 당원들께서는 후보님입니다. 최태경 후보님이 이제 그러한 설계에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셨다라는 거. 물론 당연한 이제 공정한 혁신 공천의 이제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이제 아, 이분이셨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전국적으로 저를 잘 몰라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에서는 지역에서 좀 기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부산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군. 상대방 후보가 이번에 되면은 재선인데, 지난 네. 4년 동안에 기장군이 별 발전을 안 했다.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기장군의 가장 문제점이 뭐고, 저쪽 상대방 후보가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네. 우리 지역구 의원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쓰는 것도 경우도 많고. 요번에 민주당 경선 때 보니까 민주당에 그런 사람 가끔 있지만 네.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선인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당 그 기장, 부산에서 기장군 정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네. 네. 그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전혀 중앙 국회의원 됐는데 중앙 부대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 앞에 했던 분, 그분은 이제 떠난 분인데 그 명까지 하셨고 근데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기장의 제일 특징은 주요 시설은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식기가 있습니다. 네. 네. 가동 중인 것, 또 그 해체를 기다리면서, 네. 아니, 원전이 해체되지 네. 않은 네. 원전까지 몇 개인데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는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산이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이쪽 동부권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권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예, 발전이. 그,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네. 중에 하나가 한 8, 9년 전부터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서부상권 개발입니다. 네, 네. 정신들도 그렇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논리가 부산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살고 발전됐다고 하는 데가 저 해운대. 그죠. 요즘 신1번지가 해운대,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이게 동쪽에 있어요. 네. 근데 동쪽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장군이거든요. 네. 부산 전체 면적의 28%, 제일 네. 동쪽 끝에. 그러니까 수영구, 남구, 해운대를 보고 동부상권이 발전됐다는 논리를 가지고 서부상권만 정부나 부산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부상권이 제일 땅 넓은 개발 여력이 있는데 강서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건 가덕도 국제공항이 강서구를 간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 못지않게 주요 시설이 에코 델타 시티라고 네. 최첨단 네. 미래 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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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마 가덕도 신공항보다 그 강서구 발전 더 크게 기여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까지도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장군 정치인들이 참 정치적 존재감이었구나. 그러니까 동쪽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기장군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부산시가 잘못된 시각과 정책 방향으로 서부상권 개발 논리로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위로 고치고 있는데 네. 이게 대해서 교정시키려는 노력, 영향력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네. 이러한 문제를 공감되는 부산시민을 형성시키고 국가를 설득하고 방향 시선을 바로 중간으로 잡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역량처럼 보이네요. 예. 해당 지역 정치인의 역량이 좌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것도 있고 이제 가장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기장군 쪽에 이제 고리 원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쪽에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잘 이사 오지도 않고 발전도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친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그게 더 고착화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죠. 뭐 저는 뭐 탈핵이나 네. 친핵이나 양쪽을 선택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네. 원전이 지금 60년 정도 네. 그러니까 2060년도까지는 지금 있는 원전을 가동해도 네. 60, 70년간 가야 되는 건 현실이고 그래서 원전을 탈원전 주장하고 뭐 친원전 주장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원전을 계속 늘리고 원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면에 논리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무관한 원전 안전하게 관리돼야 되죠. 근데 안전하다고 해서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원전이 있는 지역에 다른 주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네.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로서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원전 산업으로 인해서 기장군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기장군 성장 발전 동력화돼야 된다. 네. 그런데 원전만 가지고 있고 기장군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것은 많이 막는다면 네. 그건 모순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능력 있게 해결할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네. 이번에 이번 선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선거 얘기가 이제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자 뭐 어떻습니까? 이제 이곳에 뭐 이제 신도시 뭐 일광 정도는 이제 신도시로 유입되는 예. 인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예. 아마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이제 일광 신도시가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 같은데 예, 예. 변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광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지금 미지수라고 네. 양당이 어떤 국회 선거를 입주하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네. 지금 다들 제일 궁금하게 하게 생각하는데 일강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제가 승리했던 데가 여기 이 장소 그러니까요. 정간 신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거 신도시 조성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8,300까지 올라갔다 다시 8,000선이 깨져서 줄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신도시가 조성돼서 8만이 되고 원래 10만까지 계획했던 도시가 인구가 다시 준다는 것은 그 기대만큼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인구가 다시 역진해서 줄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체 기장군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일강 신도시가 한 2만여, 15,000 세대가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네. 전가 신도시보다는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 네. 연령대도 전가 신도시보다는 조금 높은 분들. 조금 높다고 하면 대략 한 40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40대, 50대. 근데 네.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셔서 가능성도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가 신도시만큼 신가 신도시 입주 초기만큼 젊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도심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다소 연령대가 맞 네. 낮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젊은 세대 중심의 신규 신도시 아파트의 투표 성향이 나타날지 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조금 더 하고 연령대도 살짝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도시 치고는 네. 아니면 다소 보수적으로 나올지 네. 승부의 관건입니다. 양쪽 다 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지켜보겠네요. 예, 네. 지금 이 지역구 기장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저녁에 네. 좀 이제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네. 좀 늦은 시간에. 네. 근데 서울이나 경기권의 11시 정도면 늦은 시간이 아니고요. 네, 네. 아직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부산 곳곳에 꽤 그래도 좀 이렇게 번화가라는 부분인데 네. 네, 가봤는데 세상에 상가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아, 이제 부산대 쪽이에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부산은 그래도 거의 90% 이상이 이제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먹고 살지 참 난감할 것 같거든요. 저 부산이 요즘은 그런 말도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얼마 전까지만 부산이 제2의 도시라 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제2의 네. 도시. 근데 부산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제2의 도시가.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자조적으로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노인과 청년들이 바다. 떠나가니까 노인 네. 남아있고 바다 있고. 네. 노인과 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부산이 이렇게 된 데는 일당이 독점해서 온 세월도 길었고. 네. 그리고 또, 다소 약간은 우리 부산 민주당이 좀 반성할 지점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너무 좀 무기력했다. 2018년 네. 지방선거 때 저희가 승리했는데 네. 그 계기로 우리가 부산 시민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소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분이 또 실수한 네.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다소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근데 저는 민심이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런 지점입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 0.7% 네. 낙선할 때요, 부울경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와 비교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지율이 떨어진 곳이 부산입니다. 울산은 많이 올랐고요. 경남도 살짝 올랐는데 부산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역대로 이전에는 부울경에서 부산이 지지율이 제일 높았고, 민주당. 네. 부울경이 울산, 경남 이끌었는데, 거꾸로 이제 지난 이재명 대표 0.7질 때 부산이 이렇게만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가정해 보건데 부산에서 만약 지지율이 더 올랐다면 네. 울산 경남도 따라 더 오를 수도 했죠. 있었다. 네. 그럼 0.7% 차이는 극복할 수도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당선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정치를 또 복원해야 되겠다. 네. 이게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정말 정치를 잘했다면 부산은 완전히 다른, 특히 울산 경남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다소 실력도 부족했고 마음가짐도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 0.7% 패배하는데 우리 잘못도 크게 자극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 시작한 저로서는 부산 민주당을 다시 부활시켜서 네. 정말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자 이끄는 전위부대 그런 선봉대로 우리 부산 민주를 만들고 싶은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선돼야 되고 바닥을 기고 있지만 네. 당선 만약에 돼서 네. 기장 국민의 은혜로 당선되면 네. 그런 큰 정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부산 전체 지역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네. 좀 더 이렇게 합쳐서 어느 정도의 네. 의견을 시너지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내려와서 지난 어저께부터 쭉 돌아봤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여기저기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고 지난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약간 좀 패배의식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네. 됐다 이 정도면 뭐 뒤집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젊은 저기 뭐야 그 이번 후보자들은 완전히 텐션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부산민주당은 단결해서 시당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네. 잘 움직이는 편이죠. 지난 총선 때는 다소 각기에 따로 놓는 느낌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네. 함께 할 때는 함께 하고 지역별 네. 따로 할 때는 따로 하고 네. 그런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지역구에서 개별 전투도 가장 중요한 데가 또 부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경남하고 부산의 차이 우리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볼 거니까 네. 경남하고 그 부산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저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 놓고 봤을 때 네. 지지율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김해 양산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나 네. 김정우 네. 의원님이나 있는 그런 이게 이쪽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계신 쪽, 동부 경남 쪽은 해볼 만한 한 면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 이겨내시기도 했지만 네. 그 지역의 견인력이 강한데 네. 부산은 지역구를 아까 말씀드린 단일 선거구 비슷하기 때문에 네. 지역구별 편차가 많아봤자 한 4, 5%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가 자기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행동으로서 우리 민주당, 부산민주당 지지율을 높일 때 같이 결국 깃발을 꼽는 건 그 선수가 그 지역에 들 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옆 지역이라서 참 하지만 제가 참 훌륭하다 생각해서 또 격려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 갑. 네.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제일 부촌이거든요. 네. 어쩌면 네. 네. 제일 부촌이라서 제일 어려운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부산은 지역구의 견인력보다 후의 견인력이 더 강한 면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부산의 출마자들은 상당히 독하고 당선된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분이지만 능력만 해서 되는 게 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수 최희룡 박재호 이런 분이 네. 네.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네. 질릴 정도로. 네. 박재호 후보 어저께 여기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예 현수막에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갖고 네. 걸어놓고서 그냥 그러게. 늘 민원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이제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특히 저쪽 당 이제 정치인들은 여기서 당선되고 다 중앙에 올라가서 뭔가 좀 힘을 네. 날리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여기 지역 부산 정치인들은 당선이 돼도 이 지역 밀착형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로구나를 제가 한 수 또 배웠죠. 예, 뭐 일단 당선되고 난 뒤에 지역에서 일을 잘 못하면 민주당을 다시 뽑아주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의 일도 잘하면서 이제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뭔가 부산 민주당의 흐름을 네. 만드는 거.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그런 정치도 이제 좀 부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독한 사람은 지역구에서 제대로 지역민의 민심을 사로잡는 지역 정치도 하지만 네. 중앙 무대에서 우리 부산 정치도 좀 부활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 이제 그 우리 박지호 선배님 밑에 네. 세대는 이번에 당선돼서 어깨 걸고 그런 일도 해야죠. 아. 최태형 후보님께서 이제 딱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잘 당선돼서 중앙에 가서도 이 부산 정치에 더 이 뜨거운 심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네. 각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정치를 하는 게 뭐 본인 초선되고 재선되고 삼선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선은 계속 두세 번은 돼야지 네. 업적을 남길 수는 있지만 업적을 남기면 자연스럽게 재선되고 삼선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뭔가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또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앙부에서 그런 역할도 했을 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번 4.10 총선에 그러면은 뭐 같이 가장 큰 슬로건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아니, 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아이고, 지금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이번 총선의 대의를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지난 제가 오래전 일이긴 하죠. 2004년 탄핵 때는 있죠. 네. 탄핵 우리가 열린우리당 압승했을 때 그렇죠. 네. 탄핵 때는 일순간에 확 분노 불이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종이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주민들이 서서히 그렇게 젖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총선은 이 정권을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점점 이렇게 종이에 물이 서서히 번지고 네. 있어서 그 종이에 그 마른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네. 그런데 그거는 종이가 젖고 나면 아무리 부채질을 한다고 금방 이렇게 네.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 저는 네. 그런 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과거에 총선을 할 때 여당의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현 대통령과 함께 후보들이 사진을 찍은 홍보물과 현수막을 거치하는 거였거든요. 예. 부산 지역에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국민의힘 예. 후보가 없어요. 예. 가끔 한동훈하고 사진 찍은 걸 보이더라고요. 딱 한 명 있었는데. 아, 있어요? 딱 한 명 있었는데. 내렸어요, 혹시? 국민의힘 후보에서 네. 잘렸습니다. 시영구! 네, 장해찬. 아,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뭐 뭔가를 그 예찬하시는 분.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아무튼 정권 심판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부산에 내려오니까 정권 심판론보다 오히려 민생 파탄론 네. 이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이른바 대파 사건 이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민생 파탄 심판조차도 네. 정권 심판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네. 정권이 파탄된 네. 많은 위기, 뭐 대표적으로 3대 위기는 그잖아요.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인데 네. 그 중에서도 그 3대 위기 중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민생 파탄 위기 그걸 제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의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정권의 배신, 홀대 네. 이런 게 제일 많이 당한 데가 부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 메가시티 그게 35조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무산됐죠. 또 하나 뭡니까? 엑스포. 2030 월드 엑스포. 네. 그거는 무슨 실패도 굉장히 기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표잖아요. 완전히 네. 대참패, 대망신. 29대 29. 그걸 어떤 후보님도 한 번쯤 거론하지 않는 후보님이 없을 정도로 되게 좀 굉장히 좀 상처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심을 망신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부산 총선에 제가 약간 기대하는 거는요.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면 네. 네. 부산에 있는 보수층과 중도층이 아이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많이 이기는데 뭐 부산까지 그럴 필요 있냐 해서 그 역조정식 해가지고 균형 잡아주신다고 네. 2020년 총선 그랬죠. 옛날에 국민의힘에 좀 표를 다시 몰아주는 경향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자체가 워낙 부산에 재직민 많잖아요. 네. 월드엑스포 대실패 그리고 불교 메가시티 공약 파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는 기대는 좀 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거는요.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민주당 지지한 표를 낼 때 네. 눈치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민주당 지지한다는 표는 떳떳하게 편하게 네.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눈치를 좀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대중들은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라는 것을 네. 그게 대세라는 걸 느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파란 운동원들 보면서 이렇게 문 열고 화이팅 뭐 이렇게 외치는 거를 네. 많이 봤어요 저희가. 빨간 네. 피켓 들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화이팅 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잘 못 봤어요. 아마 빨간 우리 파란 선거 결과 놓으면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못지않게 빨간당 지지자분도 그 네. 못지않게 있을 거지만 네. 그분 재밌는 건 그분들이 그렇게 떳떳해하지 않는 거. 그게 재밌는 재밌는 샤이한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네. 재밌는 지점입니다. 당선되면 자리 나누기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가 이제 부산이 활력의 도시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과 바다 같은 죽어가는 도시가 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특히 기장군은 좀 많이 노후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이제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긴 예. 하지만은 지난 4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발전도 더디고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장군만큼은 부산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장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면적의 28%입니다. 어우, 부산의 네. 국회의원 지역구가 18개인데요. 네. 기장 한 군데가 28%라면 엄청난 네. 크기죠. 그렇죠. 네. 그건 뭘 말하냐 하면요. 교통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장군은 단일 경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교통망이 전철이 아까 말했던 정관선, 기장선 그 외에 강력버스하고 버스 노선 체계 이런 게 정비되지 않고서는 단일 경쟁권으로 그 기장군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5개 읍면이 분산돼 있지.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학상 최소한 우리 18만 명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져야지만 기장군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문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관선, 기장선을 비롯한 기장군 교통 문제 해결에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대중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장군이 그런 체계로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가고 발전돼 갈 때 기장군의 젊은 인구가 들어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인구가 전철이 언제 놓아질지 모르는데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안올 거라고요. 지금 당장 전철이 없더라도 몇 년 안에 생길 거라고 기대는 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장군을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시의 시각이 서쪽으로 가는 시각을 고개를 손으로 턱을 잡고 돌려서 네. 네, 서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네. 정치적 능력이고 네. 소통 능력이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 기장국 국회에는 그런 능력이 저는 거의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총선은 지역구에 도전하시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유권자만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희 열린감TV 같이 8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은 전국적으로 부산의 네. 친구, 친척, 지인 뭐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네. 안 두신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열린감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최태경이 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한번 저를 밀어주십시오 라고 한번 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최태경입니다. 저 생각해보면 기장군에 아는 사람이 한 분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부산에 아는 사람 있는가 좀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기장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장에 아시는 분이 없으면 부산에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통해 주십시오. 그분은 기장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 열린공감TV 그 시청자들의 작은 노력이 500표, 1000표 차이로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좋은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1년 뒤에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막 유세차 타고 돌다가 네.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네. 목소리가 예. 많이 쉬셨어요. 예. 자, 아무튼 전국에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부산 기장군에 살고 계시는 친구분들, 뭐 지인, 친척분들 계신다면 한 분당 전화 세 통씩 꼭 돌려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부탁합니다. 네, 제가 민생파탄 심판 하면 예. 최태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예.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예. 민생파탄 심판 최태경을 선택해 주십시오.